100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120살까지는 살 것이다. 평균 수명이 그만큼 유병률도 높다고 해요. 아픈 상태로 수명만 길어진 거죠. 안녕하세요. 즐거운 김꺾고입니다. 30년 뒤에 내가 시간 여행을 해서 2024년에 도착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선택들을 바꾸고 싶을까? 뭔가 과거로 가서 내가 그동안에 후회했었던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거는 힘이 없잖아요. 현재의 나는 힘이 있잖아요. 미래의 내가 후회할 법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퓨처셀프라는 책을 알게 돼서 읽고 있는데 너무 좋은 관점의 변화인 거예요. 30년 뒤에 여러분들은 몇 살이신가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는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하루하루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 삶에 되게 많은 것이 더 변화를 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훨씬 전부터 많이 건강한 선택을 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바꿀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들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100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120살까지는 살 것이다. 평균 수명이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을 해서 수명은 길어졌는데 아픈 상태로 수명만 길어진 거죠. 노인이 됐을 때 건강한 상태로 나이 드는 것이 저의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일단 건강하려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죠. 저의 요즘에 이제 심리 상태를 보면 엄청나게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모든 선택을 할 때 이제 약간 저의 행복과 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마 영상 말미쯤에 제가 왜 요즘에 행복한지는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서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급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중요한 일, 나에게 중요한 일, 그런 것들을 꼭 해보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독서하기라든지 공부하기, 운동, 식단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인 거죠. 그리고 몸의 상태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좀 아팠었거든요. 그때 잘 못 먹어서 머리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 최근에는 다시 이제 머리카락이 잘 안 빠지고 있고요. 피부도 엄청 좋아졌죠. 제가 이거는 따로 컨텐츠를 찍을 건데 제가 사실은 호르몬성 여드름이 얼굴을 뒤덮어서 3년 정도를 더 고생을 했었거든요. 여드름으로. 그 이후로 많이 호전이 안 되다가 최근에 피부가 너무 진짜 예전처럼 깐달걀처럼 피부가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눈밭이 중요하죠. 너무 이제 뭐 배만 볼록한다던가 몸에 불필요한 잉여지방이 쌓여있다는 얘기니까 부종의 정도라든지 구강건조 상태, 소화 상태 되게 중요해요. 변의 상태 같은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지를 챙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제일 자주 먹는 거 있잖아요. 쌀, 곡식들, 계란.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수밖에 없는 식품들을 최대한 몸에 좋은 걸로 바꾸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좋은 옷, 뭐 좋은 가방, 좋은 시계 이런 거를 사는 것보다 내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에 신경 쓰는 게 미래에 내가 돌아왔을 때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 발효현미, 유기농 쌀, 차조, 뭐 홍미 이런 잡곡들 있죠. 우리가 자주 먹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일단은 유기농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유기농으로 사면은 실온에 보관하면은 10일 내에 쌀벌레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분을 해서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이거는 홍미거든요, 홍미. 저 이제 또 살 때가 됐네요. 그리고 야생 그 벼의 일종이라서 생산량이 많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기는 한데 식단을 구성을 하실 때 다양하게 드셔야지 우리 영양제 먹을 때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영양 성분만을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식품을 통해서 먹는 영양분이 진짜 최고인 거예요. 거기에 되게 미량의 다양한 원소들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계란 자주 드시죠. 닭의 사육 환경이 되게 좋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A4 용지만한 사이즈의 닭장에 죽을 때까지 GMO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라는 닭들이 낳은 계란이잖아요. 무정란이고 산란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산란 유도제인가? 주사를 많이 맞는데요. 그리고 얘네가 햇빛을 아예 못 보기 때문에 건강에 엄청 취약하고 원래 자연에 이제 닭들은 모래 목욕도 하고 햇빛도 쐬고 하면서 엄청 건강하게 면역력이 발달할 수가 있는데 그 닭장 안에서 생활하는 닭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햇빛도 한번 보지 못하고 건강에 취약하고 살기 때문에 항생제 주사도 엄청 많이 맞는다고 해요. 그리고 닭들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 닭장 안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먹고 싸고
하고 해야 되고 자고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계란한테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대비하고 태어나야 돼.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도록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속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 또는 1대4 정도 되는 게 이상적인 좋은 비율이라고 해요. 정상 체중의 사람의 혈액을 분석해 봤을 때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대1에서 1대1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고도비만의 사람들의 혈액을 이제 분석을 해 봤을 때는 1대140이 나온다고 합니다. 비율이 맞지 않고 오메가6 지방산이 훨씬 많으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이 높아지고요. 혈소판 응고를 촉진을 시켜서 심장병을 더 유발하게 될수 있다고 하고요. 지방세포의 수도 늘리고 크기도 늘려줘서 더 비만이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노화도 촉진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 비율이 정해지게 되는데 자연방사를 시켜서 목초를 먹고 자란 계란은 이제 그 비율이 1대1 정도인데요. 그냥 일반 GMO 사료를 먹고 자란 계란은 그 비율이 1대 20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저는 이제 계란을 선택을 할 때도 자연 방사로 키우는지 GMO가 아닌 사료들을 먹고 자라는 닭에서 나온 계란을 먹고 싶더라고요. 돼지고기도 그 이베리코 베오타라고 하는 돼지를 자연 방사를 시켜서 도토리랑 올리브만 먹게 해서 키우는 돼지예요. 너무 맛도 있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아서 이것도 이제 행복인 거예요. 좋은 식재료들을 구성해서 밥을 먹다 보니까 조미료가 없어도 너무 이제 맛있어요. 매 끼니 식사할 때마다 되게 행복하게 먹고 있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올리브 오일을 10g에서 15g 이런 식으로 먹고 있고, 배가 고프다 할때 방탄커피. 이제 식사하기 직전에 낫또를 꼭 먹습니다. 비타민 K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샐러드를 매일 먹어요. 샐러드를 못 먹으면 그냥 생야채라도 로메인 같은 상추 쌈 같은 거를 해서 꼭 먹고 이제 사 먹는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요. 맨날 이제 질리기도 하고 그 조미료 맛도 엄청 질리고 주로 이제 제가 싸가지고 다니고 샐러드에다가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템페 아시죠? 그 인도에서 먹는 세계 3대 콩 발효식품 청국장 낫또 템페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 계란 삶아가서 먹을 때도 있고 미역을 끓이실 때 있잖아요. 미역만 넣지 마시고 미역 귀체를 넣으시면은 이런 맛이 있어? 이런 정도로 맛있거든요. 미역귀라고 하는 게 미역의 생식기라고 하더라고요. 미역에서 가장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수분을 엄청 흡수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 엄청 좋아요. 알긴산과 후코이단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서 고기는 이베리코 베어타를 저는 좀 넉넉히 넣거든요.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버섯 가루를 넣어주는 거예요. 유기농으로. 한 스푼 정도 불을 끄시고 맛을 보세요. 정말 맛있고요. 그릇에 덜으신 다음에 들기름이나 가미해서 드셔도 되는데 고기에서 기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엄청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부르게 안 먹어요. 배부르게 먹으면 제가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과식했을 때 여러분들 막 소화제 찾고 막 이러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7, 8 정도의 포만감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김치는 너무 몸에 좋으니까 발효식품이라서 다양하게 김치는 좀 먹으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먹는 식사가 몸에 안 좋다라고 할게 딱히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탄고지 식단일 수도 있죠. 제가 한몇년 전에 저탄고지 막붐 일었을 때 그냥 무턱대고 따라했다가 엄청 실패하고 탈모만 많이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엄청 이제 이렇게 막 쓰면서 막 형광펜 치면서 막 공부하면서 위험하지 않게 잘못된 방식이 아닌 정말 건강한 식재료로 해서 이렇게 식단을 잘 챙겨 먹고 생김, 곱창김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다. 이렇게 수시로 차를 마셔요. 이게 이제 야채수라고 일본의 박사님이 연구하신 야채수프 건강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레시피가 있어요. 무, 무청, 우엉, 당근, 비트, 표고버섯, 돼지감자.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달여서 먹는 그런 걸 이제 야채 수프라고 거의 매일 하루에 이렇게 차는 계속 마셔주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가공식품
작품 멀리하기, 양념, 소스, 샐러드에서 소스가 항상 끼어서 오거든요. 설탕 들어가 있고요. 소스도 그냥 제가 만들어 가요. 올리브유랑 간장이랑 애플 사이다 비니거 있죠. 정말 맛있거든요. 미래의 나라면 종아린 제2의 심장이라는데 여기서 혈액순환을 심장처럼 펌핑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혈액이 고여있다? 부종이 고여있다? 이러면 혈액순환의 문제도 있고 종아리 압박밴드를 사서 이제 매일 출근할 때는 종아리 압박밴드를 하고 출근을 해요. 그냥 걸어 다닐 때도 이제 힘이 덜 들고 종아리 붓기도 훨씬 없고요. 제2의 심장이 이제 재기능을 하게 됐구나.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만한 것들은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2부로 영상을 다시 찍어서 만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도 설정해주시면 업로드 알림이 뜨니까 빨리 다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